안녕하세요. 투데이스퀘어 강창용 김정우입니다. 네. 네. 자, 아까 이어서 이제 연달아 사이언데요. 네. 이번엔 텔레캐스터 네. P7입니다. 역시 레리 칼튼이 개발에 참여했고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로스티드 메이플, 플레인 메이플, 핑거보드, 그다음에 T스타일 바디로 되어 있고, 당연히 텔레캐스터 바디고, 그다음에 뭐 롤드 플랫, 그다음에 락킹 튜너까지 똑같은데 이제 바디가 엘더예요. 네. 그래서 뭐 결이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텔레캐스트에서 스워페이지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랑은 조금 달리 좀 더 중심이 있는 사운드로 들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방송을 처음으로 보시고 이것만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로스티드 메이플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게 산소가 없는 챔버에서 300도 이상 목재를 가열해서 성분이나 조직을 바꾸는, 쉽게 말하면 그 부수적으로 얻는 게 카라멜라이즈 된 액이죠. 네. 네,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네, 복합빵처럼 네. 그렇게 된 그 좀 더 단단한 경도를 일반 메이플에서 경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카본도 휘는 마당에 그라파이트도 휘는 마당에 이거 관리를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뭐, 하지 마시고요. 강성이 더 있긴 하나 그래도 뭐, 나무입니다. 예, 어쨌든 그 온습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휜다는 점 네, 기억하시고요. 제가 많은 해외 제작사들 만났잖아요. 그럼 피스를 나눈 내기든 뭐든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내기 아니냐 그랬더니 나무가 덜 휘면 틀하긴 한데 내구로 생기는 울림이 줄어든다. 맞아요. 그래서 내구로 생기는 울림도 바디만 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서 바디로도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많은 제작자들의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스를 무한정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으로 쪼갤 수는 없고 뭐 7피스, 9피스 계속하면 점점 딱딱해지겠죠. 라미네이트 넥. 점점 딱딱하겠지만 그만큼 딱딱한 만큼 건조한 톤이 될 수 있어요. 배음이나 이런 데 통통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또 원피스 넥에서 경도를 올려보자 하고 나온 게 이런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온 기법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네. 소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이 T 픽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 이 사이어 자체 픽업으로 사이어 LC 슈퍼 T 픽업이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이어예요. 사이어 걸 썼고 넥 쉐입은 C 쉐입이고 네. 지금 이 모델은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죠. 색상 네. 잘 나왔네요. 프렛은 2.7mm의 미디엄 점보입니다. 네. 아 요거 얘기해볼까요? 브라스 세들이네요. 네. 브라스로 되어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드론 긁었을 때 가장 잘 들리는 게 이 브릿지 사운드거든요. 브릿지랑 네. 세드 사운드거든요. 사실 네. 이게 스트랫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랄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심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이어 살 때 뭐 살까?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T를 살까? 아니면 스트랫을 살까? 네. 고민할 때 저는 같은 방식의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아믹이고 뭐고 꽂고 바로 소리 나고 그냥 신경 쓸 거 없으면 좋겠다. 그럼 텔레캐스터가 여러분들 취향에 좀 더 맞을 거고 나는 3개 픽업에서 5단으로 무려 5단 5개의 소위치를 블렌딩하면서 옛날에는 팬더도 3단이었는데 네. 그거에다가 네. 뭐 톤 컨트롤까지 겸해서 좀 이것저것 사운드 메이킹을 해보는 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은 스트랫 계열로 가시고 네. 얘는 단순하죠. 프론트냐 리어냐 혹은 잘 안 쓰는 중립이냐 그 정도에서 선택이 되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적죠. 네. 아밍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보통 이제 고가 기타를 메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호기심에 텔레는 갖고 싶은데 비싸고 할 때 텔레를 더 많이 그래서 초이스 하시지 않을까. 사이어는 이미 검증된 기타 브랜드고 최근에 굉장히 또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네. 한데요. 또 제 유저 쪽에서 보면은 뭐 4,500만 원짜리 기타 사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4,500 사지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맨 처음에 그냥 이뻐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아, 난 저 기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혹은 난 이 기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내가 처음 동경하는 어떤 뮤지션이 그런 기타를 썼다라는 이유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아, 거기서 약간 호불호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로스티드 메이플이니까 텔레캐스터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맞아요. 네, 외향적으로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살 때 아 좀 이런 거죠. 아 3,40만 원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난 좀 길게 할 거라 생각해서 이 정도 한 70, 80 정도로 올라올 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자면 쉬운 돈은 아니잖아요. 7, 80이. 통닭이 몇 마리야. 근데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럴 때 가이드를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방향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20대가 넘으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좀 왜냐하면 이런 스트랙 계열들은 벌써 이제 예를 들어서 아밍을 할 때 네. 전 시간에 리뷰했던 제품이네요. 네. 네. 아밍을 할 때 이 스프링도 좀 상황에 따라서 예민해서 만져야 될 수도 있고 안 쓸 거면 뭐하러
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비욘드의 아버지 정 시장님께서 비욘드 제작하실 때 뒤에 뚜껑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맨날 하니까. 어쨌든 조절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를 어렸을 때는 이제 형들이 이거는 프로 아마추어의 척도다. 열고 쓰는지 닫고 쓰는지. 예, 굉장히 그랬죠. 스트레스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갈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캐릭터에 맞춰서 사시면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즐거운 음악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텔레라서 정말 얘기 드릴 게 여기까지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가서 정우 씨 연주를 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여기 하이컷 돼 있고요.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모던하지만, 소리는 또 어떨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사운드고요. 그 에비 박스를 통해서 팬더 마샬 앰프 사용하고요. 자, 한번 프론트 사운드부터 내보겠습니다. 부들부들. 가운데 소리, 가운데 소리가 약간 이제 요런 콩콩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리어 픽업 소리. 사운드를 표현해 주고요. 자, 드라이브 사운드. 자, 디스토션. 들어봤는데요. 예. 뭐 심플해서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우 씨의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넷감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 스트레이트 예, 향이요. 스트레스 비었을 때 어느 쪽이 좀더 두꺼운가요? 이 텔캐스트가 더 두껍고요. 구조적인 부분도 있겠는데, 근데 굉장히 어떤 빈티지와 모던 사이의 접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타를 그러면은 연주해 예를 보면서. 들어서 뭐좀 손이 작은 남자분이나 여성분들이 쳤을 때 네.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차이입니까,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취향상으로 고를 수 있을 정도의 차이다. 일반적인 모던 기타 제품 중에는 약간 두꺼운 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모던 C쉐입이에요, 전형적인. 모던 C쉐입. 그 무게는 들었을 때뭐 플레이어빌리티에 영향을 줄 정도 무게인가요? 일반적으로 옛날 그막그 올드 텔레는 되게 무겁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바디도 L더고요. 들어보시면. 적당한 네, 무게입니다. 적당한 무게네요. 3.5?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옛날적인 느낌이 좋은데 뭐 빈티지 리슈 제품들을 선호하시는데 너무 편해서 못 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딱 적당하게 만족하시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세대에게 그 겉면에 봤을 때는 그냥 옛날 전통 방식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뒤를 보시게 되면 컨투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면에서 봤었을 때는 아 요건 컨투어를 안 예, 바디 해놨네요. 컨투어는 안 했어요. 안 했네. 요기만 예. 했네. 또 요 정도까지만 했구나. 보통 이제 좀 모던 텔레라고 했었을 때는 뭐 저는 샌드버그를 많이 보니까 이쪽도 약간 컨투어를 주고 네. 바디 닿는데도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제 모던 텔레 하면 일렉트로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샌드버그 제품처럼 얘는 뭐 뽑기나 이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예. 깔끔합니다. 그냥 네. 단순하고. 그냥 팬더 텔레의 기본적인 그 구조는 그대로 네, 가져오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언만의 뭐 특징을 좀 넣은 거죠. 아까 전에 말한 틸트된 조인트 부분, 그 다음에 굿넥, 예, 하이 포지션 컨투어 목화빵 되고 옵션.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예, 락킹 튜너 뭐 이런 거 정도.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쳐야 될것 같아요. 저라면 굳이 이게 좋은 비교는 아니지만 정말 심플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게 프레시션 베이스, 이쪽이 재즈 베이스 쪽에 약간 가까운 느낌이라고 봐야 될것 그런 같아요. 네, 프레시션이 먼저 나왔잖아요, 재즈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얘도 뭐팬그 텔레캐스터 전신 이제 브로드캐스터가 있고, 그죠? 예. 먼저 이제 스트랩보다는 먼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좀더 아마 레오 팬더가 처음 기타를 만들 때 본인의 아이디어가 확고했던 부분에 이걸 나오고 나서 아 이런 부분도 반영해야 했다고 나온 게 후모델이니까 좀더 원초적인 색깔 톤 색깔을 가진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텔레를 좋아하시는데 외향적으로도 이 굿넥이 나는 더 깔끔해 보이고 예쁜데 할때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초보자분들 아예 그냥 기타를 처음 사는데 요 정도 가격대에서 생각하신 분들에게도 별도의 어떤 그 뭐라지 복잡한 셋업이 필요 없는 요 악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레슨생분이 사장님이다. 그러면 이제 초심자들도 다 추천. 이렇게 할것 그렇게 같습니다. 할 예.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간편한 또 관리가 뭐더 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예. 신경 쓸 변수가 좀 줄어들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또 정우 씨의 연주가 있으니까요. 그냥 네. 바로 채널 닫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피겨 강창용 임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